닷새간의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대전역과 터미널에는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귀경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는 고향에서 돌아와 여유있게 하루를 보내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전유진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버스터미널을 가득 채운 귀경객열로 앉을 자리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선물과 음식을 두 손 가득 챙겨가는 귀경객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줄이어 탑승하는 시민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명절 동안 바쁜 일상을 벗어나 고향의 푸근한 정을 나누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양주에서 대전으로 내려온 할머니와 오랜만에 만나 즐거운 명절을 보낸 손자는 배운길이 아쉬워 눈물을 한가득 머금었습니다. 어머니 고향도 다녀오고 즐겁게 좀 보냈었는데 또 이렇게 딱 다시 헤어지고 하니까 많이 좀 아쉬운 것도 있고 아이도 많이 이제 아쉬워하고. 대전역도 귀경객들로 붐비기는 마찬가지. 열차를 기다리며 가족들과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워내고 기차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다음 만남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아쉬움도 몰려오지만 한가위 동안 가족과 즐겁게 보낸 추억은 큰 힘이 됐습니다. 추석에 와서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밥 먹고 또 가족들 간만에 다 모여서 얘기도 하고 같이 뭐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힘을 조금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는 연휴 마지막을 가족들과 보내려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더운 9월이지만 추석 이벤트로 마련된 활쏘기를 즐기고 돌림판을 돌리면서 아이와 부모님 모두 더위를 잊은 채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빠르게 지나간 추석 연휴, 시민들은 고향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TJB 전유진입니다.